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안 하지. 찍지 마요. 다 나왔다 진짜 야, 다 나왔다 진짜 이거 모른단 말이야. 아 진짜 이거 그림 탓인가요? 저 전혀 모르겠는데. 아 그림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림 탓인가요? 맞아요. 아 너 전혀 진짜 모르겠어. 마지막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심 퀴즈입니다. 충성심. 그렇죠. 네. 잠시 후 재생되는 뉴 비비고 왕교자 언팩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면 다 푸실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제시되는 문제 정답을 맞춰주세요. 70년 만에 대한민국 만두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 31개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K만두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비비고 왕교자. 돼지고기와 부추가 어우러져 담백한 육즙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죠. 와우!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new Bibigo Mandu. Let's try one. 오 뭐야? 오 움직여. 오. Unbelievable. 아, 와 색깔 봐. New Bibigo 왕교자. 지금 경험해 보세요. 영상에 출연한 딥팍 군반테 상무님이 왕교자를 맛본 후에 외친 그 감탄사 영어였죠?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을 정확하게 쓰셔야 영어로 써야 돼요? 스펠링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해외파가 좀 있어요. 그렇죠. 태세아님 영어로 프리토킹 가능하신가요? If you want. 영어님도 프리토킹 가능하시죠? Of course. 어, 오케이, 오케이. Oh yeah, you say you're like hot girl from... Oh, sweetie. I'm so sorry. You're from LA. Cherry, I'm thank you. Oh, 죄송합니다. 랄랄님도 좀... 아, 통역을 했었습니다. Yeah. I thought you're a rapper. Can you show me the freestyle or... Yeah. Dumpling? Yeah. 주호민 상무께서 지금 군반테 상무와 급이 같잖아요. 아, 제가요? 아, 그렇죠. 저희와 같은 직렬이죠, 지금. 예. 정답을 외쳐주십시오. Unbelievable. 예. 예. 아, 나 이거 알아듣고 영어까지. 높이 들어주세요. 입 빼먹었어. 이. 아, 통역을 했었습니다. 김규리님은 지금 뭐라고 쓰신 거예요? 오마이갓인데요. 오마이갓이요? 그, 뭐 본인 심정이에요? 장명진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와우. 고홈. 아우디로 갑니다. 1차 필기 시험 결과를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놀랍게도. 1위가 한 명입니다. 어? 다섯 문제를 모두 맞추신 매직빵님이 1위입니다. 탐이가 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데스매치가 가위, 바위, 보! 아, 저 할 말 있어요. 네네. 아, 제시다. 저 오늘 새벽에 네? 6시간 차 타고 왔거든요. 아, 저를 이렇게 보내신다고요? 전 북한에서 왔어요. 아... 심정이 어떠세요? 아, 저 이쪽만 찍어주세요. 저 재수 없게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문제 쉽다며. 문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안 하지. 평가를 그런 식으로 비비고는 되게 정당한 회사 아닙니까? 지금 나를 떨어뜨리면 자기도 손해지. 좀 약했나? 만두 드시고 건강하세요, 왕교자. 비비고 왕교자 종류별로 한 봉지씩만 주시면 안 되나요? 찍지 마요! 에이, 진짜. 제1의 본부장 다각도 현장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명의 지원자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각자 어떻게 2차 적성평가 임하는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예.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 비장의 카드가 아직 남아있고 대표님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에게? 예. 지금 이 공개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본부장 될 때까지 저의 집요한 이 부분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랄랄이 미래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사입니다. 예. 제 1회 본부장 함께 가겠습니다. 파이팅. 네. 예. 파이팅입니다. 네. 예. 자, 매직빵님은 뭐 1위로 통과하셨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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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브레인이십니다, 역시. 예. 쉽더라고요. 어허. 네,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이 비비고 이 왕교자의 제 1회 본부장이 돼서 주호민 상무를 몰아내고 제가 상 밀어내겠다. 아닙니다. 뭐예요? 꼭 본부장이 돼서 이 비비고 브랜드를 전국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만두를 글로벌적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섯 분의 각오 잘 드렸고요. 2차 적석평가는 총 3라운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각 라운드별로 우승자가 최종 임원 면접에 그냥 직행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 꽉꽁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각 라운드마다 문제를 출제해 주실 게임 호스트 세 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1라운드 첫 번째 게임의 호스트를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진짜 팬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 정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저 진짜 팬인데. 아, 예. 웹툰 작가 주호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주호민 상부님이랑은 또 어떤 관계신지? 잘은 모릅니다. 모르고? 네. 사람이 너무 별로더라고. 아, 주호민 상부? 아니, 아까 보니까 예. 인성이 안 됐더라고. 저는 오늘 본부장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주호민 상부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아, 찌질하더라고, 사람이. 찌질하다? 사람이. 사회도 별로고. 화나셨어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화나신 거 같은데. 아, 그런 분도 있구나 싶네요. 아니, 나 화 안 났습니다. 나는 화가 안 나요. 화형이 힘줄이 올라오네요. 자, 여섯 명의 지원자 참여하게 될 1라운드는요. 게임 호스트 주호민 작가님이 그리는 캐릭터처를 보고 누구인지 맞히는 인물 퀴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그러죠. 태수호님 먼저. 마지막 라운드에 예. 꼭 하고 싶은 게. 이게 버전하고요? 마지막 어? 이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아,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주호민 작가님 네. 첫 번째 그림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제 뭐야? 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지금. 아, 어 저 이런 느낌으로 그려본 적은 없. 어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비비고 대단하다 여기. 아 이거 이거 우참 아니야? 정답. 정답 안 돼. 정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라운드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 누굽니까? 주호민. 아. 땡.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 다들. 끝났어. 웹툰을 모르면은 또 모르려나? 이거 역 어디인 사람이지? 이 복장과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복장과 비비고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매직빵님. 호섭이. 호섭이. 바가지 머리. 진짜 옛날 분이네요. 땡. 그러면 여기 상대역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역. 일단 뭔가 드라마인가? 드라마에 나온 분인가 보네요. 드라마? 이걸 모른다고요? 저의 새로운 인생사다. 박서준. 정답입니다. 아. 이거 그거네. 김다민 님. 헤어스타일이 그거네. 이태원 클래스. 아,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 상대역 분은 그 짱 조이사. 아, 눈이 하나가 됐어요. 이거 논란이 되겠는데요? 아, 권현배님이 한 문제 맞히셨고요. 교수님이 굉장히 예. 좋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 아까보다 난이도가 낮습니다. 비비고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철이와 미의 철이. 진짜 옛날 분이네요. 땡! 내가 이름이야. 랄랄이 미래다! 테스토님. 테스토님이 썼어. 땡. 랄랄이 미래다. 싸이. 정답입니다. 다 안 그렸는데. 싸이 세이 베이베. 자 일단 랄랄님과 세하님이. 하나 아닌데. 아, 와 버대피. 난이도가 높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자 여기서 동점자가 이제 나올 경우에 그 세 분만 마지막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다. 피곤해 일단. 개슴치레. 피곤해요. 근데 밤을 새셨는데요? 아는 분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외국인인가요? 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예. 성함을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알겠는데. 아 일단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거 예. 하나 갑니다. 뭐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네. 아이돌인데 저렇게 수염을 덩치 이렇게 있고 그리신 건가요? 지금 놀란 게 엄청난 힌트죠. 야 이렇게 어렵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 근황도 살짝 흘려주실 거 없나요? 최근에 친구분하고 화해했더라고요. 결정적 힌트. 비비고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매직빵님. 에릭. 에릭. 정답입니다. 네. 저희 친구잖아요. 에릭 7, 8년생. 그렇죠. 아 네. 진짜요? 네. 왜 제 얼굴을 보면서 되게 왜 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라세요? 저도 놀랐어요. 당연히 놀라죠. 네. 아 놀라지 마세요. 아 친구죠. 예. 우리 엄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1대1대1이 됐거든요. 네. 우리 랄랄님, 매직빵님, 권MD님. 자, 세 분이 이제 데스매치 한번 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
부탁드립니다. 보고 있나? 저희는 보기만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저런 매기 아니에요, 매기? 이분 거랑 만나보셨나요, 주민 작가님? 아, 만나봤습니다. 아,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 친분 없는 프로그램에서 만나봤습니다. 아, 랄랄이 미래다! 랄랄! 여가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 기억력으로 그리려니까. 아는 분이다 보니까. 테스톤이랑 너무 닮았는데. 아니 코가 너무 닮았는데. 이제 엄청난 힌트가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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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 건물? 다 나왔다 진짜. 야 이거 나왔다 진짜. 이거 모른단 말이야. 와 진짜 이건 임원 면접할 자격이 없네 이 세 분은. 아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아. 이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무조건 알아요. 아 그런 예. 그림 탓인가요? 저 전혀 모르겠는데. 아 그림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림 탓인가요? 어, 너 전혀 진짜 모르겠어. 아, 진짜 죄송한데. 아니 이렇게 그려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대중적인 그림을 그리셔야지. 이렇게 막 그리면 어떻게 아니 집에 텔레비전 없으세요? 아 토요일이 이렇게 되네요? 생각이 안 나요. 권현빈님. 아나운서계 양대 산맥. 아 알아요. 랄랄이 미래다. 전현무! 전현무입니다. 좋아하는 프로거든요. 어떻게 나가도 네. 될까요? 자, 2차 적성평가의 첫 번째 게임 주호민 퀴즈를 준비해봤는데 주호민 작가님 너무 승천분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좀 아니 정도 것은 그리셔야죠. 아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상식을 갖추신 분들 이렇게 하셔야지 네. 이분들의 좀... 소양이 문제다. 자, 2차 적성평가의 첫 번째 게임 주호민 퀴즈를 진행해봤는데요. 우승자는 랄로님입니다. 랄로요? 랄로요? 랄로? 땡. 저는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아, 예. 조은희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 자, 아, 조은희 장모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직접 게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라운드 이름은 야하바위 퀴즈예요. 리듬은 왜 있는 거죠? 리듬 안 틀어도 되지 않나요? 야하바위 퀴즈. 재미가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외부 호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마술사 김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이렇게 빠져서 아 너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옆에 있으면은 안 되나 봐요 마술이. 제가 옛날에 마술할 땐 옆에 있어도 그냥 다 하고 했는데.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카드로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두 두 개랑 제일 보기 쉬운 카드 에이스페이드를 사용을 할게요. 이 에이스페이드가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 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이스페이드를 제가 중간에 이렇게 냅둘게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냅둘게요. 그 다음에 한 번만 움직이겠습니다. 어? 네, 배팅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3번입니다. 저는. 3번으로 1번에 그대로 또 두 개 걸겠습니다. 저도 그대로 1번. 1번. 네. 그렇죠? 마술사가 섞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1번이라고 생각하면 1번은 아닙니다. 2번으로 하겠습니다. 스페이드 에이스가 어디인지. 어디 있을 것인가? 네, 일단 죄송합니다. 아! 네, 손님 탈락. 예. 네. 1번이랑 2번은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공개. 나이스! 마지막 라운드는요. 욕망의 ASMR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 라운드를 진행해 주실 호스트분은 대한민국 딕션계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전현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배성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성재입니다. 제1의 본부장을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ASMR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야. 프리를 하고 나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 블라인드. 철저히 블라인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 ASMR을 듣고 어떤 비비고 왕교자를 먹는 중인지 맞춰주세요. 와, 맛있겠다. 인생을 걸다. 인생을 걸다. 네. 비비고 김치 왕교자. 김치 왕교자요? 정답입니다. 와. 김치대 김치 향이 강합니다. 아직 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느낌을 합니다. 예. 이것이 어떤 9년의 그 세월이 만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두 음식의 조합을 맞춰주세요. 이번에 두 가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비비고 조합인 거죠, 이게?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음식을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아, 배고파. 본부장이 될 때까지 고기 왕교자와 김치 왕교자. 아닙니다. 만두를 글로벌로 보내겠습니다. 갈비만두랑 멸치국수? 아니,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얼큰 버섯 쌀국수. 자, 인생의 거이다. 아닙니다. 얼큰 버섯 칼국수. 정답입니다. 이야, 얼큰 버섯 칼국수? 이야, 쌀국수로 하셔가지고 테스트님이. 아, 쌀국수. 비장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제2의 본부장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테스트하고 너무 느끼고 계신데. 인사 먼저 드릴까요? 멀리 앉아 계신데 더 멀리 가지 마. 제1의 본부장 최종 임원 면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비고 왕교자 먹었거든요? 아, 이거 머리카락이 나왔네? 머리카락이 아닌 건 아닐까요? 아, 민트 초코 넣는다고요? 그럼요. 웃긴 맛인가요?